안녕하십니까? 로마 오서방입니다. 성경과 이탈리아 강좌 1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3절 37, 38, 39절. 먼저 37절. 37, versetto 37. E nessuno mette vino nuovo in odri vecchi, altrimenti il vino nuovo rompe gli odri. Ed esso si espande e gli odri vanno perduti. E 그리고 nessuno, 아무도, 뭐만이다, 부정의 의미죠. Qualcuno의 반대말, nessuno, 아무것도, 아무도 뒤에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Nessuno, mette, 아무도 넣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넣다, 놓다 그런 뜻이 있죠. 메테레 동사의 현재삼 지나서 비노는 포도주, 누오보는 새로운, 그래서 새 포도주, 비노 누오보, 새 포도주. 어디에 넣냐면 인 메테레 비노 누오보 인 오뜨리 베키. 오뜨리는 가죽 부대예요. 가죽 자루. 낡은 자루에 넣지 않는다. 알트리멘티. 여기서 이제 누오보 베키오. 네, 이제 여기서 복수로 해서 베키오. 알트리멘티. 그렇지 않으면 일비노. 알트리멘티. 그렇지 않으면 일비노. 포도주 누오보. 새 포도주는 롬페. 롬페는 부서뜨리는 거, 깨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롬페레의 현재 3인칭 단수 리오트리. 자루. 가죽 자루를, 가죽 부대를 부서뜨린다, 터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에소. 그것은 비노 누워보죠. 세포도죠. 에소 시스판데. 시스판데는 스판델시, 팽창하다. 부피가 커지죠. 에소 시스판데, 팽창하다. 그리고 리오트리. 리오뜨리는 가죽 부대죠. 부대는 반노 베르두띠. 어떻게 되냐면 베르두띠, 망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반노는 안달의 동사 가다의 현재 3인칭 복수. 베르두띠는 베르데레, 이거의 분사 형태입니다. 베르데레, 잃어버리다, 잃다의 과거 분사입니다. 메테레, 여기서 죄송합니다. 메테레는 메테레. 노타의 현재 3인칭 단수. 비노 누오보는 새 포도주. 오뜨리 베키는 오뜨리. 자루죠. 가죽 자루에 베키는 늙은, 낡은 가죽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 알뜨리 멘티. 그렇지 않으면 롬페. 망치다. 시스판데. 스판데르시. 팽창하다라는 뜻입니다. 스판데르시, 팽창하다. 요거의 현재 3인칭 단수. 반노는 안달의 가다. 요거의 현재 3인칭 복수. 베르도띠. 베르도띠는 베르도또. 요거의 변형 형태고 베르데레, 일타의 과거분사입니다. 다음 38절. 마 비소냐 메테레 일 비노 누오보 인 오트리 누오비. 혹시 Tutte e due si conservano. 그러나 bisogna, 필요하다. Bisogna mettere, 넣는 것이 필요하다. Bisogna는 bisognare, 필요하다. 이 현재 3인칭 단수. Mettere, nota il vino nuovo. 새 포도주는 in 뭐뭐 안에 오트리 nuovi.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꽃이 그렇게 tutte e due, 전부 그리고 둘, 그래서 둘다 를 가리킵니다. 셋다 하면 tutte e tre 이렇게 되죠. 둘 다. si conservano. conservarsi의 현재 3인칭 복수돼서 보존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필요 넣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보존된다. 마 비서 마는 이제 그러나고요. 비서냐는 비서냐래. 요거에 필요하다. 현재 3인칭 단수고. 메테레는 이제 노타. 노타 그런 뜻이다. 노타 일 비노 노버. 비노는 포도주, 노버는 새 포도주. 비노 베키오 하면 오래된 포도주가 되겠죠. 비노 비앙코 하면 백포도주. 비노 로스 하면 적포도주. 이노트리 노비. 이노트리 노비는 새 자루인. 새 부대에 새 가죽 부대를 가르치죠. 옷들이 옷들인데요. 복수는 옷들이. 이노트리 노비. 새 부자루에 새 부대에. 꽃이는 그렇게. 뚜띠에도에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뜨레 3으로 바꾸면 세타가 되겠죠. 뜨레 뜨레. 시 콘세르바노. 콘세르바르시. 보존하다. 제기동사 현재 3인칭 복수. 다음 39절. 39에 네스노 보이 아벤도 베부토 델 비노 베키오 네부올레 수비토 델 노보 베르케 엘리 디치 일베키오 에 밀리오레. 네스노 여기서 네스노는 아무도 못 많다는 뜻이 되겠고요. 보이 후에 아벤도 여긴 하나의 처리에 비노 베키오까지 아벤도부터 아벤도 이 아벨의 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과거를 가르치죠. 여기서 아벤도는 동명사니까 뭐뭐 하고 나서 하면서 배부터 마시고 나서 마시면서 델 비노 베키오. 비노 베키오는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마시면서 네 부얼레. 네는 이제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부얼레 수비토 곧 수비토 델 노보. 델 노보 새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어가 여기서는 네스노고요. 주 동사는 부올레죠. 부올레. 네스노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 즉시 새것을 원치 않는다.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부도 아무도 새 포도주를 새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비토 곧 델 노보. 여기서 이제 노보가 형용사인데 이렇게 돼서 명사 형태가 된 거죠. 베르케 왜냐하면 이유는 엘리 그가 디체 말했다. 딜의 동사의 현재 3인칭 단수 일베키오 오래된 것. 이것도 베키오가 오래된 형용사인데 요 정관사 일이 붙으니까 명사가 된 거죠. 오래된 것.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에 뭐뭐이다 에셀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 밀리오레. 가장 좋다. 밀리오레. 부어노. 좋다. 부어노. 뷰 부어노. 더 좋은. 그리고 가장 좋은은 밀리오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밀리오레 기억하시고요. 네스노는 아무도 원만다. 오이. 후에. 아벤도 배부터. 마시면서, 마셨으면서, 과거입니다. 아벤도는 아베레의 동명사 형태고 베부토는 베레 마시다의 과거분사. 비노 베키오는 오래된 포도주. 베키오는 오래된 새것은 어딨냐. 누오보. 누오보 찾아보자. 누오보. 비노 베키오 오래된 포도주. 새 포도주는 비노 누오보. 부올레 볼레레즈 원하다. 이거의 현재 3인칭 단수 수비 또는 즉시 곧. 베르케는 이유. 왜냐하면 엘리는 그고요. 디치 말한다. 디레 말하다의 현재 3인칭 단수. 밀리오레 가장 좋은. 밀리오레 가장 좋은 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절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는 세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네.
절 보면서 새술은 새 부대, 새로운 방식을 담을 수 있는 과거의 틀 속에 담아놓으면 둘 다 망치게 되기 때문에 새 것은 새 모양 안에, 새 틀 안에 넣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늘 새로운 포도주가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늘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틀 속에서 틀이 고정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월은 또 시대는 늘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늘 똑같지만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자루도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시면은